5시 42분 댓글 읽기를 하기 딱 좋은 시간이군. 읽어볼까요? 님들의 댓글. 구름아 쟤네 혼내줘. 구름아 쟤네가 나보고 막 이상한 거 물어봐. 막 자위 언제 하냐고 막 그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구름아. 성미키님, 요즘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행복했었을 때가... 박수연님, 선바... 에, 미음 햄튜브. 키안티님, 댓글 읽기 하실 때 잠옷 입고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여기는 제 침대 위이고 저는 지금 자다가 깼기 때문입니다. 다음! 조진영님, 누나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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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스! 최다혜님, 이제 웃긴 댓글 말고 진지한 댓글 읽어주면 좋겠고 추지 매우 고추 작은 고추. 예리미님, 아 언니 애교 한 번만요. 애교. 박채연님, 제 이상형은요, 뭐랄까? 뭐. 오선혜님, 나도 읽어줘요. 안 읽어주면. 안 읽어주는 거지, 뭐. 이준영님, 아, 완전 매력 넘쳐. 넘나 매력 넘치는 것. 윤서진님, 아 짜증나. 존나 이뻐. 이재희님, 제일 기뻤던 일이 뭔가요? 구름이가 내게로 와줬을 때죠. 사랑한단다. 돈 좀 벌어왔으면 좋겠구나. 네 똥은 네가 치워줬으면 좋겠구나. 사료값 좀 벌어왔으면 좋겠구나. 그래도 사랑한단다, 구름아. 박예진님, 저 어제 햄튜브님 오빠 봤어요. 햄립 보시지 않았나요? 이게 이 댓글 제가 캡처한 지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박예진님이 보셨던 이상하게 얼굴만 최승현인데 성별은 남자인 그 사람 있잖아요. 저희 오빠 봤습니다. 양채희님, 댓글 꼭 읽어줘요. 민우이님, 정주행 중인데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혜진님, 웃기게 생겼다. 이해솔님, 가장 기억에 남는 악플과 선플은 뭐가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악플은 예전 페이스북에 누가 수소폭탄 노잼이라고 썼던 게 진짜 너무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핵노잼도 아니고 찜노잼도 아니고 수소폭탄 노잼이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그렇게 썼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기억에 남는 선플은 배경찬님, 햄튜브님 방구 소리가 궁금합니다. 전영우님, 못생긴 걸까 이쁜 걸까 알 수 없도다. 영훈이의 고추를 잘라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알 수 없도다. 호순이님, 신고받고 순찰하는데요. 두려움이 확 올라오면서 머리가 하얘지고. 이경수님, 햄티브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승현이의 일상 R&B 버전으로 불러주세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승현이의 일상. 오! 완전히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와, 멜로디가 달라진 것 같아. 역시. 남동생님, 가서 생각하는 의자에 앉으렴. 김세미님, 누나 발가락 만지고 싶어요. 발가락. 민우이님, 오래오래 함께해요. 진짜 제발 사랑해요. 저도 여러분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햄집으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한테 돈이 아니 힘이 됩니다. 황혜진님, 뭔가 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인이 되어가는데 구독자들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진짜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진짜 님들 댓글 보면은 진짜 내가 너무 미안해요. 되게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막 고추 섹스 섹스다 이것들아 막 이런 댓글을 쓰... 아니 컴퓨터를...
때마다 햄키부님 영상 보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구름이도 너무 귀엽고 발가락 보여주세요. 정상적인 새끼들이 하나도 없어. BJ 땅꼬마님, 저런 사람이 어떻게 비밀에 갔지? 야, 걔네가 나한테 들어와 달라고 한 거거든? 비밀에 들어간 나 자식이 막 죽을래! 김정희님, 언니 제가 화장해드리고 싶어요. 발등을 할 틈. 야, 내 댓글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없나 봐. 자, 활동! 환청님, 초심을 잃으셔서 다행이네요. 항상 초심을 잃는 햄튜브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K님, 햄튜브님 5초만 멍 때려주세요. 김지민님, 언니 똥구멍 몇 개예요? 3개 맞죠? 댓글 다 이상한 댓글밖에 안 달려요. 저 뭐 평범한 사람들처럼 5개. 구름이가 더 재밌을 듯. 이정님, 언니 앞니 부러진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가 없었어요. 반에서 제일 인기 있는 친구가 갑자기 내 손을 붙잡으면서 같이 놀자고 막 뛰어가는 거야. 그 나는 막 반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애가 막 나랑 복도로 뛰어다니다니 이러면서 막 에헤헤 이러면서 막 뛰었어요. 복도 끝쯤에서 제가 발에 걸렸는지 앞으로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때 내가 웃으면서 넘어져가지고 에헤헤 이러면서 콱 넘어져가지고 앞니가 반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부러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엄청 울면서 치과에 가서 신경치료하고 가짜 앞니 이렇게 받고 해가지고 이쪽 이빨이 지금 가짜예요. 그래서 이쪽 이빨이랑 색깔이 달라요. 이게 저의 앞니 썰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댓글 읽기 6탄이었고요. 재밌는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고맙섹스. 그러면 댓글 읽기 7탄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MTV 애드민이에요.